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너무 떨려요. 저도 떨려요. 아, 저 이런 거 처음이어가지고. 네네. 아, 예, 너무 떨려요. 지금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거려요. 자, 언니가 올해, 힘든 일도 많았다. 근데 언니가 올해 관재수도 있다. 그치? 맞아요. 관제수도 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가 모른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이 관제수가 길게 가겠구나. 관제수가 6개월 이상 갈것 같아. 이게 무슨 관제야? 소송 걸었어? 걸렸어? 아니, 소송을 걸었어? 제가 소송을 이제 또 걸어요. 걸어. 언니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일이다. 맞아요. 어떤 관제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지금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인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경찰 조사 받고 뭐 완전 징역하는 거는 판법 감옥 갔다 오는 거 이제 다 끝났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소송을 준비를 하라고 해서 준비 중인 거예요. 피해 보상 같은 거. 피해 보상. 근데 그것도 이제 쉬운 게 아니라서. 피해 보상 민사로 가는구나. 네, 민사로 가는데 만약에 돈을 못 받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라 그거를 또 생각을 해보라고 해서 그게 또 머리가 아파서. 맞아. 좀 길게 갈 거야. 길게 간다.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길게 가다 보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다. 그리고 언니가 또 직장을 이동할 거야. 이동할까 생각 중이다. 맞아요. 그 직장을 옮기려고요? 네, 아예 직업 전환도 아예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원래 일했던 분야는 원래 그냥 일반적인 판매직 분야였어요. 네네. 판매직 분야였는데, 근데 완전히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법 관련 쪽으로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예 근데 정말 전혀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인데 제가 이거를 만약에 도전을 한다면 잘될수 있을지 왜냐면 지금 반대가 너무 심하거든요. 언니가 집중력이 좋고 끈기가 좋아? 끈기가 있어. 뭘 하나 하면은 끝까지 하는 끈기가 부족하다. 아, 진짜요? 본인이 더잘 알지. 뭘 진짜예요야. 내말 맞잖아. 아, 그래도 하려고 하는 거면 또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니 말대로 언니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법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거지? 법적으로 해서 뭐 그쪽 공무원이나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지? 네, 준비하고 싶어요. 언니가 끈기가 부족하다. 언니가 말은 하는 건 한다 하지만 언니는 언니가 더잘 알아. 이거 하다가 조금 더 어려우면 중간에 그만둔다는 거. 그렇기도 하고 언니가 이거를 하려면 중간에 다른 일을 못 하고 여기에 매달리려면은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도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고 덤비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 근데 언니가 지금 그전에 준비했던 소송이 어떤 소송이었어요? 그때는 형사소송이었죠. 형사 내용이 어떤 거였어? 형사소송은 이제 강제추행죄였어요. 성추행, 추행 이런 거? 네, 맞아요. 성추행 같은 거? 요즘 같을 때 그런 짓을 하는 놈이지? 있었다는 거야?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고생했네. 오랫동안 싸웠어요, 그것도. 그것도 오래 걸렸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거는 물질적인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런 걸로 하게 돼. 애썼다. 고생했네. 혼자 진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던 소송인가 봐. 그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1년 정도 해서 이제 끝났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끝났다고. 끝났고 이제 또 다른 민사를 이제 변호사님이 하라고 해서 손해배상이랑 하라고 해서 피해 하는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거. 그거 진행 중이다 보니 그것도 좀 길다.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까 언니가 여기에 매료가 돼서 이거를 하고자 맞아요. 하는데,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끈기가 부족해.
네. 끈기가 부족하다. 본인도 알아. 이걸 하긴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어. 네. 난 그래서 2년의 세월을 잡고 있으나 2년 안에 힘들다. 2년 안에 힘들다. 네. 중간에 힘들면은 본인이 중간 공부를 놨다가 조금 다시 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2년 세월에 네가 하긴 힘들다. 결과가 안 좋네요. 되게 새롭게 하고 싶었던 분야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하고 싶었던 일이 없어서 계속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쪽 일이 사실 적성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쪽 일로 다시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처음으로 든 생각이거든요. 이게 한 하게 되면 한 3년이나 세월은 걸릴 텐데 더 걸릴 텐데 3년 더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중간에 본인의 마음가짐에 달렸어. 본인의 끈기가 너무 약해서 걱정하는 거야. 그럼 본인도 알아.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공부 머리는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학교 다닐 때 언니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 그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야. 3년의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낼까봐.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공부에 별로 취미도 없었어.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끈기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주위에서 반대하고 그러는 거 그렇게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도 반대야. 본인이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일 생겼긴 했으나 그거의 시간에 본인의 공부할 의욕과 끈기가 공부할 머리와 이게 받침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한 본인이 다른 직장을 가든 어쨌든 그거를 옮긴 건 하더라도 새로운 일 도전보다는 그거를 그냥 본인의 조금 더 상식의 폭을 넓히는 걸 쪽으로 마무리하는 거 어떤가 이 생각을 하네. 확실하게 3년 뒤에 된다 이런 보장만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하겠는데 3년의 세월이 들여도 허송 세월을 보낼 시간이 많다. 그래서 나는 반대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의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냥 상식의 폭을 좀 더 넓혀라. 그게 언니한테 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한숨이 늘어지는구나. 주위에서도 많이 반대할 거야. 반대 좀 많이 하세요. 왜냐면 언니를 너무 더 잘 아는 사람들이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힘들다고 알고 힘들어서가 반대가 아니라 본인이 내가 말한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반대를 하고 그리고 힘든 부분이니까 반대도 하고 힘내요. 저는 지금 예상하지 못한 걸 하고 이게 본다 그래서 본인의 공부 머리랑 끈기랑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정말로 하고자 하는 잘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겠어.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으면 굳이 좋은 말 해주기 위해서 하세요라 하는 거는 시간을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줄 순 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야지 맞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힘내요. 네, 감사합니다. 소송도 마무리 잘 되고 네, 즐겁게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